아까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정말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미션이 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맡긴 미션이 뭐 같아요?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원하시냐면 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요즘 1인 기업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긴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비즈니스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회사에 이제 송재철 대표라는 사업대표가 있어요. 이 사업대표가 2014년에 한국대회를 나갔다가 거기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기업을 맡겼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하고 있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CBMC에서는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킹덤 컴퍼니.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냥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적 경영이 뭡니까? 킹덤 컴퍼니가 뭡니까? 자기 딴에는 상당히 존경하고 괜찮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답변이 너무 달라가지고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이 뭐예요? 저는 정말 많은 기업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기업 안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모마 회장님. 그렇죠. 예. 여러분, 벽산그룹이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 안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벽산이 계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양물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서울역 앞에 있던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1년, 2년 정도를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벽산에도 제가 한 6년 이상을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아주 순수한 동기였어요. 그분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아무런 모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회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크리스찬 CEO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한 18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모임에 있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으면 거기서 아마 강의라고 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다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혹시 예배를 드리신 분 있어요? 그랬더니 반이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까? 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반 기업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직원이 500명도 되는 곳에 이 정도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여기서. 근데 어느 날 500명의 기업 직원이 있는 기업의 회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스님을 모셔다가 예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맛이 가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기업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입구에서는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왔는지. 그래서 그날 안 좋으면
회장님이 곧바로 오늘 출석사항 올려라. 그러면 아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안티크리스찬을 양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은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왜 그럴까요? 피해를 받던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데 기독교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기독교 기업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사장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모신 목사님이 기업을 알아야지. 이 직원들이 왜 여기를 앉아있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오늘 어떤 맛이 간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회장님과 사장님을 시켜서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완전히 그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금을 하고 제가 어느 기업을 갔더니 정말 입구석도 야 성경 주절을 담대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어떻게든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회장님 방에 가면은 성경이 팍 정말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폼나게 팍 책상 쪽에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액자가 그냥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뭐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킹덤 컴퍼니까요. 저는 이 정의가 잘못되면 CBMC에서는 킹덤 컴퍼니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십몇 년 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게 제가 여러분 제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이거 갖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다. 이게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12년 전에 CBMC 모임을 갔더니 나의 일터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소 이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 걸 이렇게 도용했지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킹덤 컴퍼니야 여러분. 나의 일터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야.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 두세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로 빨리 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킹덤 컴퍼니가 뭐냐. 왜냐하면 이쪽으로 강의하는 분 강의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최초로 사목이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반까지 회사를 가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14년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랜드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질문에 직면했던 겁니다. 킹덤 컴퍼니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은 뭘까? 이 주제 앞에. 만일 이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면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의 비즈니스가 킹덤 컴퍼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킹덤 컴퍼니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 들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입니다. 자꾸 예배라든지 종교적인 활동으로 자꾸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아까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안티크리스찬을 양상해요. 안티크리스찬을. 제가 한국의 기업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 크리스찬 비율이 10%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죠. 정말 잘못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영향력을. 쉽게 말하면은,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 정체성을. 한마디 말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좀 이따 이거 얘기했지만. 그러면 기독교 기업이라 말할 때는 그 기업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직원들이. 그러면 이건 정말 복음에 걸림돌이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장님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야,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내외적으로 너무 많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독교에 대해 아주 상당히 오해하게 되죠. 제가 크리스찬 삶을 얘기하면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크리스찬 삶의 정체성 표지가 있어요. 뭘까요? 술, 담배 하는.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이게 크리스찬의 표지일까요? 술, 담배를 안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도 신실한? 똑같이 생활하다가 이럴 때 갑자기 술자리에 가면 순교적 자세로 바뀌어. 그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일할 때 달라야지. 비즈니스 할 때 달라야지. 비즈니스 할 때는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술자리에만 가면 순교적 자세로 술을 먹는 거는 꼭 배도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떠나는 것처럼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술 드세요, 제발.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술 드시라니까요. 평소 삼처럼.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부턴가 한국은 기독교 기업에 대한 정체성서부터 각 개인이 일터라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정체성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 담배하고 신앙하고는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목회자 양심으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도 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외국에 몇 년 살았거든요. 일단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술에 관련된 논문이 있나. 한국은요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미국 없어요. 캐나다 검색이 안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한 거 검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아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한국에만. 그럼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야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막걸리를 한국 사람이 오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막걸리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뭘까요? 자, 제가 술을 먹으면서, 제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여기 회장이 제가 이 우리 여러 직원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딱 권하면 우리 조용성 과장하고 하나 딱 드려줘요. 이렇게. 그럼 조용성 과장이 어떻게 대로 가져야 돼요? 응?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먹어요. 근데 만일 이걸 거부한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거부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앞에 있는 부장서부터 임원이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돼요. 그냥.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교식 때문에 그래요. 유교식 때문에.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질서의 확인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너 직원 아니야? 윗사람이 너한테 주는데 감히 나를 거부해? 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교에서는 위계 질서의 거절인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윗사람이 보스가 술을 딱 권하면 영어도 식더라고. No thanks. 딱 끝나요. 그냥. 야. 이건 뭐 학습이 필요 없어. 뭐 제가 어떻게 막 설명이 필요 없어요. 노사에 끝 났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빨 이렇게 해서 먹였어요. 장담해. 100% 쑤라 그래. 쑤 100% 고소당해요. 99%도 아니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Personality Disorder. 성격장애자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격파괴자인 거예요. 왜 먹지 않겠다는데 각주로 먹여. 왜 정치 나간 놈이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이거에 이의를 걸지 않아요. 옆에 있는 어떤 동료도. 근데 한국에서 우리 김과장이 술을 딱 꺼냈는데 거절했어. 근데 강제로 먹였어. 심할 경우는 저는 술 세례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었어. 술을 그랬다. 취하면 부어요. 여러분 안 취했을 때는 안 부는데 막 죽다 그냥 얄미운 거야. 이제 술 계속 안 먹으니까. 근데 내가 취하면 부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고소를 해요. 그럼 신문에 안 되니까요. 웬 또라이가 사장이 권하는 술 때문에 고소했더라. 고소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기독교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한국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조차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던졌죠. 1터에서 크리스천과 비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점심 식사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대답이 나올길 기대한 게 아니라 일할 때 뭐가 다르냐를 질문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식사 때 기도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 그거 말고 했더니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다는 거지. 저는 이건 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제가 질문한 건 1터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뭐가 달라야 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를 빼고 하랬더니 크리스찬은 정직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불교 신자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일터에서 뭐가 구별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인가가 공유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기업이란 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크리스찬 기업이라면 믿지 않는 기업과 뭐가 달라야 되냐는 거야. 뭐가 최소한 CBMC 안에서는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CBMC 안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까요? 근데 혹시 그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이런 강의 두세 시간에 걸쳐서 저는 이 강의를 비켜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제에 동의하면서 바뀌면 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모습이 뭐냐 보여드릴게요. 뭔가 자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시작.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와, 저는 이제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 김과장 지난주 또한 일태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 사람을 얘기해 볼까?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네? 이래요 그냥. 저는 지난주 동안 일체에서 빛과 사고 이렇게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뭘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제가 내가 만든 용어로 얘기했습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난주 동안 일체에서 빛으로 산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너무 당황해요. 왜? 추상 용어야. 관념이야. 삶이 아니야. 일체에서 소금으로 산 사람 얘기해 보세요. 뭔데요? 물어보면 되니까 저한테. 아 제가 질문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의 일태의 얘기로. 나의 일태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을 왜?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질문하면 반문 안 되니까요. 뭘 얘기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황금어장이에요. 전 필리핀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95% 이상이 낚아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95% 이상이 황금어장 아니야 여러분. 황금어장 전 그래서 일터사에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전 황금어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물을 쳐서 잡는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드라마틱한 역사 하나님. 네 번째 부 재물 이 경제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쳐요. 특히 경계가 없어졌어요. 현대는 국가, 국적 모든 경계가 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필리핀에도 중국에도 이슬람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게 막 창세기 1장 28절 써놨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일이야 일. 이 일을 제공함으로 보수를 받을 때 직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고용창출이에요. 고용창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이.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회가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왜곡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독실험인은 어떤 자세를 가야 되냐? 주님, 나를 통해 고용이 창조, 야베스의 아까 기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용이 창출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게 제가 여섯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 기독교 기업이 된다는 게 뭐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런 킹덤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느 날 제가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시편 16편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산업, 나의 잔. 이건 뭐예요? 나의 재산, 나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이 잔은 축복과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부깃을, 하나님, 부깃은 뭐예요? 나의 목에, 나의 목. 내가 받아야 될 목. 나이가 받아야 할 목을 주님이 주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개 줄로 재어진 구역은 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은. 이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야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개 주어진 비즈니스의 영역. 나는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이분은 평생 직업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주님, 내게 지어준 이 비즈니스의 영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드라마틱하게 원하시는 곳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업은, 나의 비즈니스는, 내게 주시는 목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이거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비즈니스라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비즈니스 영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8절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도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신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직원들, 나와 관련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비즈니스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비즈니스 가운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 돌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복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러면 킹덤 컴퍼니란 어떤 곳이 있어야 킹덤 컴퍼니일까? 아,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이 그 송지철 대표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회사로 저를 정식으로 청빙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강화문 CBMC의 이제 지도 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기를 왔다가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저한테 개인적인 미팅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좀 만나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존경할 만한 훌륭하신 분들에게 성경적 경영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킹덤 컴퍼니가 임하는 게 구체로 회사에서 일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러면 말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죠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를 물으면 왜 이분들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되죠. 저는 주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고 믿어요. 야, 난 너의 비즈니스 안에 아까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듣길 원한다. 그럼 질문, 그게 구체로 뭘까요? 그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이런 기업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나도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경험하겠어요. 첫 번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경영 이념을 가진 기업. 이걸 뭐 기독교적 경영 이념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성경적 경영 이념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강의하는 제가 기독교적 경영 이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거 이게 좀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차라리 성경적 경영이면 뭔가 좀 더 와닿아요. 그죠? 아,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건 뭐.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 CEO가 있어야 돼, CEO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CEO가 없으면 아, 이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CEO가.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안 되면 저는 기독교 유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 되고 3번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성경적 기념을 따라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세 번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비전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성경적 기업 문화, 기독교적 기업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번이야, 2번. 즉 CEO가 있어야 돼, 사람.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막 스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우리가 그들로.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5절까지와 26절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까지는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세계의 완성이에요. 누구를 빼는? 사람을 제한. 그래서 26절과 25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6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까지의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들과 사람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놀랍게 만들었냐? 그들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논의하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을 또다시 돌이켜 그 일을 막기 위해 독생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1장 26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일하는 방법을 규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땅을 갈라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법칙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놓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밀려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구나.